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꽃꽂이를 해놓은 장미가 있는데요. 가을에 해놓은 건데 한번 꽃을 보고 가을에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놨는데요.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한겨울인데도 꽃멍오리가 한참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 활짝 핀 거는 이렇게 추운데 요즘 꽃이 이렇게 피어져서 너무 예쁩니다. 꽃도 이렇게 여러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요. 꽃은 딱 하나 이렇게 피어졌습니다. 이제 뿌리가 잘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꽃이 예뻐서 여기 삽목해 놓은 장미를 오늘은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크레안 마티스도 삽목을 해놨던 곳인데요. 이제 봄에 봐야 될것 같아요. 잎장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봄에 새로운 잎장이 나오면은 뿌리가 잘 내려서 성장한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이사이에다가 장미를 꽂아놨는데요. 장미는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꽃까지 펴주고 몇 개월 됐는데 꽃을 펴준 거는 뿌리가 내렸다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된 거고, 뿌리가 이렇게 파란 것은 이제 뿌리가 다 내린 겁니다. 옆에도 분재 형식으로 기르려고 꽃꽂이를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진달래도 꽃꽂이를 해 놓은 거고, 이렇게 보기에는 진달래가 다 같은 것 같아도 틀린 종의 진달래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향나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분재를 해보려고 꽃꽂이를 꽂아놓은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다이솔도 제가 어린 새꿀을 길러서 관찰해 본다고 했던 거 다이솔인데요. 다양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향이 굉장히 진하면서 아주 은은한 향이 아주 굉장히 짙거든요. 꽃차로도 해도 향이 좋은 비단향 꽃무입니다. 제가 이거 봄에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기다 두개 심어놨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새로운 가지에서 순이 올라오더니 꽃대를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꽃을. 지금도 여기 보면은 새로운 꽃대가,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게 자구가 막 새로운 잎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꽃도 피어주지 않을까. 꽃이 이렇게 피어줘서 계속 여기 이제 지하 온실하우스 뒤쪽에 우쪽입니다. 우에인데도 이렇게 비닐을 덮어줬는데 이 추운데도 굉장히 잘 자라네요. 생명력이 생각 외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꽃이 피어줬다는 건 너무 감탄스러워서 제가 이 비단향 꽃물을 너무 요즘 아주 예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대가 기다랗게 이렇게 보기 드문 요즘 비단향 꽃무 꽃입니다. 여러 가지 바이소라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여기다 제가 우박비료를 한두 알씩 이렇게 끼얹어 줬습니다. 이제 너무 어려서 성장이 잘 되라고. 이렇게 이쪽도 꽃꽂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꽃꽂이 놓은 거 장미 이렇게 성장이 잘 돼서 뿌리도 내려주고 멋지게 굉장히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꽃이? 오늘은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